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마셔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불가리수 스파클링 워터 체리 맛입니다. 예전에 레몬인가 찾아보니까 레몬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은 도저히 안 납니다. 가끔 댓글로 이거 맛이 어때요? 뭐 어떻게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게 맛이 어땠더라 싶기도 하더라고요. 자, 한 1,000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. 자, 영양성분 한번 볼까요? 탄산수 350ml에 0 제로 칼로리 제품이고요. 자, 천연 체리향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. 체리향 들어가 있고 탄산가스가 0.7% 정도 들어가 있고 불가리아에서 넘어온 유럽에서 건너온 물입니다. 뭐 국내에서 수입한 제품이고 뭐 영양 성분은 다 없고 나트륨만 뭐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끔 탄산수 보시면 탄산수는 몸에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보시면 설탕이 또 잔뜩 들어간 제품도 종종 있습니다. 이건 뭐 거의 그냥 뭐 생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것만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먹어봅시다. 자, 뭐 그냥 물 같아. 탄산도 안 올라오고. 자, 따라 볼까요? 이렇게 따르니까 조금 뭐 탄산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. 자, 불가리수 먹어볼까요? 오. 생각보다 그 체리향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. 체리향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. 탄산수라고 하는데 탄산은 뭐 별로 안 느껴지고 그냥 그 체리향만 좀 강하게 살짝 느껴지는 정도? 그런 제품입니다. 좀 가격은 좀 비싸죠? 뭐 1,000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물이 이 정도면 비싸긴 한 건데 그 콜라 같은 거 음료수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시 뭐 끊기듯 쉽지가 않잖아요. 이 목 넘긴 그 맛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한번 탄산수 드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목 넘김의 그런 맛은 좀 없는 것 같고요. 그 어디야 초종 탄산수 그런 거 목 넘김도 좋긴 한데 그런 거 드실 때 잘 보시면 이제 그 요렇게 뭐 체리나 레몬 뭐 라임 향 들어간 제품이 있고요.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. 뭐 플랜트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있죠. 그거 드셔보시면은 사람들은 다 그냥 반응이 그러죠.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 드셔보시면 이거 뭐야? 물에다가 탄산만 넣으면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체리나 레몬 그 향 들어간 거 조금 드셔보시면 약간 좀 맛이 조금 적응이 그나마 잘 되는 편입니다. 플랜트는 가장 나중에 드셔보시고요. 그렇게 하셔서 탄산에 그 탄산 음료가 안 좋은 게 아니고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그 당류가 안 좋은 건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번 이렇게 이런 걸로 이거는 좀 비싸고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시고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